자, 우리 유희열 심사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기타 하나로 이 곡 하는 거 안 쉽거든요. 원래 드럼 같은 게 뭐 쿵칫 딱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지 기대면서 가는데 그거 없이 그냥 편하게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야, 중간중간에 막 기타 이렇게 하는 거 봤더니 막 손가락이 막 오래라라라 이런 거 하시면서 어 기교를 봤다 막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게 들었어요. 42호 가수님에게 한 가지 조언을 좀 해드리자면 같은 이제 CEO로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승윤 씨를 얘기하니까 저희들이 각 세우고 보게 돼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 중에 뭐 이승윤 얘기가 자꾸 언급이 되니까 그럼 얼마만큼 잘하나 한번 볼까? 이렇게 저희가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누를 수밖에 없었던 건 달라요, 둘이. 느낌이 완전히 다르고 음악적 지향성 자체도 다르고 보컬 톤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음악의 결이 달라요. 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 우리를 설득시켜서 이 부를 받은 겁니다. 42호 가수의 아이덴티티를 더 드러내시는 게 훨씬 현명한 작전 같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우리 또 CEO들끼리는.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핀테크 같은 느낌으로 좀 앞으로 좀 해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네. 진짜 극찬이 막 쏟아지고 나와요.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었던 오디션을 통해서 나온 참가자들 중에 제일 알 수 없는 참가자예요. 기타를 잘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자기 색깔에 빠져서 노래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서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좋아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있다. 다음번에 보고 싶다. 이거는 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2라운드, 3라운드 때 너무 궁금합니다. 이렇게까지 궁금해져 본 적이 예. 없어요. 진짜 다음이 훨씬 더 궁금해지는 7호 가수님인 것 같습니다. 괌 한인에 난리 났습니다. 아니 우리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아니 게스트하우스 사장님 그치 야, 다 모여서 보고 있을 거 아니야. 난리 났어. 예. 사장님이 그런 분이셨어? 막 지금 괌이 떠들썩 하겠는데요? 지금 2라운드 때는 이제 본색을 좀 드러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덜 정돈된 모습으로 다시 나올 거고요. 예. 어떤 미션이 오든 열심히 준비해서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우 저는 선곡을 보고서 네. 솔직히 망했다 싶었거든요. 왜 이 곡을 하필 골라서 익숙한 스타일이 나올까봐. 그렇죠. 아 근데 일단 딴 거보다 호흡이 어쩌면 그렇게 호흡이 길어요? 사실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를 여러 가지를 취해보면서 최대한 길게 할 수 있는 네네. 자세도 좀 고민을 해보고요. 멋있네. 그 마지막 파트를 끊어불렀으면 그 맛이 안 났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 곡이 이런 느낌이 날 수 있구나. 31호 가수만의 스타일로 재탄생시켜서 네. 아, 너무 멋졌어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중간에 나오는 특히 보컬 톤이 너무 선명해요. 그리고 음역대가 굉장히 넓네요. 예, 그러니까 훨씬 더 폭발적인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분인 것 같은데 훨씬 뛰어넘고 훨씬 다른 11호님만의 세계를 조금 더 울부짖어 주셨는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다음 라운드 때는.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오케이 컷이에요. 다 오케이. 네. 그냥 그렇죠? 이거 됐다! 믹스하자! 이렇게 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지금 아마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와 라이브를 이렇게 부르 어떻게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뭐 호흡 같은 거가 그냥 다 완벽해요. 아니 데뷔 후 11년 차시래요. 근데 왜 우리가 몰랐을까요? 이렇게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최종 목표가 무대가 간절한 시기라서 탑10 안에 들어 꼭 갈라 콘서트를 하고 싶다라고 써주셨네요. 네. 전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충분히 지금 이 정도의 실력이면 저는 탑10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어. 예, 못 보던 유형의 그 뮤지션이 나와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컬도 처음 보고요. 이런 느낌도 처음 보고 재즈 보컬인지 무슨 보컬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보는 이 보컬리스트가 나와서 싱어게인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 정말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네. 눈물이라는 이 곡은 진짜 예전에 그 곡입니다. 저희보다 윗세대 분들이 즐기던 곡이어서 곡이 가지고 있는 상투성이라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시대 때 사랑받았던 정서를 담고 있는 곡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2호라는 가수의 필터를 거치니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깨끗하고 2021년 빗물을 듣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버릇이 없어요. 크게 깔끔하게 다 불러주셔서 저는 만족한 그런 무대였습니다. 보컬 타짜입니다. 보컬 타짜. 보컬 타짜. 본인은 지금 아닌 척하고 있지만 예. 보세요. 저 하관은 노래를 못할 수 없는 하관입니다. 아니요. 37호 하관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하관들이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가왕의 하관. 가왕의 하관. 하고 태어났고요. 예. 37호 저분 후렴 부분 나오기 전에 막 긴장시켜더니 옥타브 뚝 떨어뜨려요. 갖고 노는 거예요. 우리를. 그 저분 타짜입니다. 보통꾼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탑밴드는 한 10년 전에 아니 슈퍼밴드 아쉽다고 하셨는데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제가 있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약간 그 아쉬움을 갈증을 달래드리는 위해서 슈퍼밴드식의 평가를 하자면 프론트맨으로서 최고의 와우. 예, 최고의 역량을 가지고 계시고요. 아마 난리 났었을 거예요. 거기 있었으면 서로 차지하려고 이 정도 연주에 이 정도 보컬을 가지고 있는 것 없습니다. 거의 지금 너무 놀랐어요. 특히 기타 솔로 칠 때는 깜짝 놀랐어요. 심사위원분들께서는 노래를 듣자마자 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 노래의 주인공을 만날 거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생생히 기억이 나는 게 왜 어릴 때 일기장인데 자물쇠 잠겨 있는 일기장을 선물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좋아하는 노래를 적는 칸이 있어서 네. 이 노래의 가사를 빼곡히 적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갑자기 어린 시절로 확 소환되는 느낌이 들었고요. 사춘기 중학생 소년으로 그래서 정신 차리자 그랬는데 저는 중간 기타 간주 연주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거의 30년 40년 가까이 기타를 계속 잡고 계셨구나. 손에서 안 놓으셨구나를 연주와 노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예. 저는 10호 가수님 먼저 보컬 얘기부터 좀 하자면 예.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이런 식으로 보컬을 디자인해가지고 막 소리 길게 빼고 옥타브 위로 부르고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 한번 해볼까? 그게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예.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상상한 걸 실현을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유희열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처럼. 그렇죠. 예. 그거예요. 예. 이걸 진짜로 해버리시네. 예. 잘 나오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연주와 노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직업이 가수다라고 본인을 밝혀주셨어요, 문장으로. 저희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거죠. 이제 본인의 잘못으로 실직을 하신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직업을 구하고자 싱어게인의 구직서, 여기에 지원서를 내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예전에 이제 선후배의 관계가 아닌 이제 면접관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직업은 결과로 얘기하는 자리잖아요. 저희는 이제 무대를 보고 음악을 평가를 할 거고요. 노래를 벌어질 냉혹한 현실 같은 거는 본인이 감내하셔야 할 거고요. 그리고 그걸 역전시키고 앞으로 끌고 나가셔야 될 일도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무대는 잘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첫 부분에 원곡이랑 완전히 다르게 시작을 해서 그냥 맞았어요. 텅 비어서 피치카토로 이렇게 똥, 똥 이런 음으로 원곡은 굉장히 댄서블한 곡인데 애니메이션 주제곡 듣는 것 같았어요. 두 분이 주인공인 디즈니. 디즈니의 무슨 캐릭터 같이 그래서 약간 진짜 무슨 아라비안 배경의 OST를 듣는 것 같은데 갑자기 중반부부터 뚝따닥딱 꿍따닥딱 이거 문바톤이라 그러죠? 그런 리듬으로 나오더니 이게 원곡에 없는 랩도 이제 이 추가를 하신 거잖아요. 본인들 세대만이 가지고 있는 해성 능력까지 다 보여주려고 노력 많이 했겠구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분 좋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하시네요. 아주 예스러운 창법을 가지고 있는 유형의 가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막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특히나 중반부의 랩 자리를 싱잉 랩처럼 바꾸면서 둘이 쭉 밀고 나가는데 좋더라고. 기타 두 대로 되는구나 이게. 놀랬어요. 그래서 아 저렇게 끼많은 가수였구나를 잘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무대 딱 끝나자마자 그 말을 저도 모르게 혼잣말로 야 참 귀한 무대 봤다 라고 저 혼자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발음하는 것도 다르고 바이브레이션의 그 폭도 진동폭도 다른데 이게 묘하게 어울리네요. 이렇게 보컬 팀의 느낌보다 각 밴드 리더가 우리 너는 너 거 해 나는 내 거 할게 했는데 그게 잘 맞아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음역대도 달라서 마지막에 63호님이 저음으로 탁 떨어뜨려서 노래하셨잖아요. 그 자리에 20호님은 옥타브 아래로 부르시더라고요. 거의 뭐 랄랄랄랄라 이렇게 하셨는데 맞죠? 제가 들은 게 맞나요? 예, 예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서로 의논해가면서 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귀한 무대, 밴드 리더들의 합동 무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리듬이 쿵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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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비트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 아까 두 분은 덩덩덩 덩, 덩. 진짜 잘못한 것 같아요. 아마 거기서 많은 분들이 조금 이질감을 느꼈던 게 아닌가. 이 노래 정말 오랜만에 들어요. 아 진짜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다시 들어도 좋네요. 이게 너무 세련된 또 곡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 두 분의 목소리로 들어서 더 그 좋았던 부분이 아마 다시 느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두 분이 진짜 성의 있게 준비하셨어요. 이 곡을 해석도 그렇고 뒷부분에 막 없는 자리도 더 만들어서 막 둘이 이제 클라이막스를 만들고 했던 부분들이 두 분이 이제 이 곡을 가지고서 얼마나 정성, 애정을 가지고 준비했는지가 정말 잘 느껴지는 무대였고요. 다만 이제 뒤로 가면서 조금은 버거운 자리들도 살짝살짝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빼고는 정말 좋은 곡, 두 분이 노력 많이 한 게 느껴졌던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퍼포먼스는 뭐 다들 봐서 이제 아는 거겠지만 노래를 잘하세요. 이게 노래가 만약에 엉성했다면 굉장히 아쉬웠을 수도 있는데 그 기본이 딱 받쳐 있으니까 퍼포먼스까지 더 사는 무대였던 것 같고요. 앞부분에 막 굉장히 막 웅장한 이런 사운드에 이 노래를 불러주셨잖아요. 스파이 같았어요 둘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의도한 컨셉이 그거였어요. 그래요? 네. 그런 무대가 막 연출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영화 주인공처럼 이렇게 둘이 설정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댄스 브레이크가 딱 나오면서부터 발동이 딱 걸리더라고요. 한 가지 그 댄스 브레이크가 이 음악과 연결고리가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있긴 했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 요소가 뒤에까지 뭔가 좀 확장이 됐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 부분만 빼고 정말 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마가 딸에게라는 2015년에 발표된 곡이잖아요. 이 곡이. 근데 제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면 네. 엄마와 딸의 모습도 있긴 했었지만 오히려 저는
40년 전에 나랑 부르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내가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39호님이 40년 정도 전에 그 통기타 하나로 노래를 하시고 그 시절에 나를 마주보면서 노래를 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저는 들었고요. 그래서 막 그 노래를 창법을 이렇게 막 애써서 젊은 시절에 나처럼 막 부르려고 하시는 모습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64호님이었기 때문에 이 무대가 가능했던 거예요. 마치 꼭 한 사람이 부르는 무대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좋았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학생과 선생 팀이 이적 씨의 이제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더 이 곡에 대해서 많은 이해와 또 애정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곡을 해석을 할 때 우리들은 영화로 치면 연기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의 최종적으로 연기자로서 해야 될 역할은 그 시나리오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목소리와 노래만으로 전달을 하고 각자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너무 깊게 그거를 다 구현하시려고 했던 게 조금은 무리였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우리 유희열 심사위원장님. 네, 심사평 선착순에서 밀려서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쉽지만 선착순에서 실패하셨기 때문에 다음 텀에 저희가 특별 인터뷰를 마련할 테니까 아쉽습니다. 예, 아쉽습니다. 쉬세요. 제가 보면 선착순으로 말씀드렸는데 모두 좀 한마디 정도는 간절하세요? 아, 정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사평 좀 제발 좀 하겠습니다. 심사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오디션에서 이런 보컬리스트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고요. 일단 정말 놀랬고요. 이 두 분은요 지금 어떤 경지냐면 노래 잘한다가 아니고 이 노래 자체가 돼버렸어요. 파트를 여기가 네가 이렇게 불러 내가 그러면 여기서 화음 쌓을게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노래가 돼버렸다 두 사람이 라는 표현을 그래서 쓴 거였거든요. 그런 무대는 진짜 오랜만이었어요. 정말 좋은 무대 보이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